안녕하세요. 저희는 봉제인간입니다. 지금 저희는 김밥 레코즈를 이걸 영화로 만들면 되겠다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같이 봅시다. 시작은 뭐던가 지윤의 이제 솔로 활동으로 처음 만나게 물론 뭐 그 전에 다들 친구였지만 그 지윤의 솔로 활동을 위해서 만났다가 셋이서 우리 그냥 새로운 밴드를 하나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죠. 놀다가 할 거 없으니까 연주는 하자. 어 재밌잖아. 봉준호는 제육볶음을 좋아하지. 인간적으로 간이 삼삼한 걸 좋아하지. 공연을 잡고 초대인 베이스를 같이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공연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현재가 봉제인간을 얘기했고 급히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나온 건데요. 사실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. 왜 아니? 제 머리에서 나왔는데. 어? 현재 머리에서 나왔어요? 아 진짜? 공다리 하나 주세요. 제발요. 인간적으로 들어간 거야? 재밌었던 거 오랜만에 가위를 눌렸어요. 아, 일주일 됐나? 일주일 정도? 그럴까? 오! 이러면서 최근에 원래 가위 누르는 걸 되게 즐겨 하는데 가위가 어찌됐건 뭔가 자극이잖아요. 강렬한 어떤 경험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냥 그거 자체가 재미있는 다들 제정신이 아니네요. 저는 아 죽겠다. 아 원래 하려던 얘기 말고 딴 얘기 해야겠다. 꿈 얘기. 전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꿈 얘기가 있어요. 몇 년 동안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 약간 정신병원 가서 저기 뭐야 상담 좀 해야 될 얘기. 아 그리고 최근에 아 그만해요. 아 그만해. 이건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. 다 그런 꿈이 있어요. 그치. 어떤 꿈이냐면 형 머리에서 잡은 게 12월 18일에 작년 12월 18일에 반년 꿨던 꿈이었는데 정확히 제가 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. 난 마약 수사대 경찰이다. 오늘 북한에서 내려온 마약 딜러를 잡기로 한 날이다. 그가 묵는 호텔에 잠입해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너를 잡았다. 그가 가지고 온 마약을 알아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추적하고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있었다. 말린 과일인데 약물이 담궈서 말린 과일이었다. 약물에 이제 절여져서 말린 과일이었다. 무심결에 먹어본 나는 어느 순간 파티에 함께하고 있었다. 사실 나는 마약 중독이 된 정신병자였다. 난 줄곧 내가 경찰이라 믿고 있었지만 사실 아니었어. 아 진짜 싫어. 모든 것을 나를 잡기 위한 판이었고 난 걸려들었다. 그리고 난 잡혀서 정신병원에 갇히면서 꿈 깬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 도대체.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사실 원래는 해석까지 해? 그걸?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인데 아니 알아들었어. 아 그러면
사실 지금도 작업 중이긴 하고 원래 싱글 계획이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이제 또 다른 이벤트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근데 음원은 당연히 네, 작업을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.